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장 2명, 보합장 2명, 그리고 하락장 1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먼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범양건영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정유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강원랜드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모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태현 대리님. 자, 이제 2200선, 뭐 한쪽에서는 2050선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제가 한 달 전에 한 2600포인트 때부터 제가 2200포인트를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오질 않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200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휴전 이슈가 있긴 한데 러시아의 휴전 이슈가 있긴 한데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전쟁 장기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뭐 경기 침체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 하락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되면 증시를 좀 바닥으로 보고 매수를 들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2200선까지는 이론적인 그런 숫자이고 이후에 이제 공포심리 그리고 공포심리에 의한 이제 투매라든가 뭐 스탁론 신용 물량의 이제 반대 매매 뭐 그런 것들로 이제 2000포인트까지는 좀 급격하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2000포인트가 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강력하게 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왜냐면은 2차 전지가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 유럽이 이제 2차 전지 관련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포인트가 깨지면 강력 매수할 수 있는 자리로 판단하고요. 외국인이 이제 올해만 16조 6천억 원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5조 9천억 원 매도했고 개인만 21조 넘게 매수했는데 이 외국인의 대량 매도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한 4월을 연속 정도 외국인이 매도세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강하게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눈에 띄는 그런 수량이 아닌 이상은 딱히 바닥을 인식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보유가도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올해만 16조 6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을 주체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태성 이사님. 자, 이제 증시에 대한 비관론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언제나 이 공포 속에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좋은 수익을 좀 거둬들였을 때가 저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와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냥 코로나 때는 너도 나도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빚을 내서라도 사야 돼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지금은 사실 주변에 그러신 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많은 공포감을 좀 느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 또 이제 급격하게 빠지는 것보다 지금 더 무서운 건 지금처럼 희망을 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눌릴 때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이제 절망감을 좀 맛보시면서 좌절감을 좀 느끼실 때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사실 이제 절대적인 이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선 팀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투심이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열어두고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가 무조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 투자금 100%를 지금 현재 위치에서 모두 쏟아붓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대신에 바닥을 좀 잡아가는 일련의 그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분할 매수를 했을 때 뭐 1, 2차 정도의 이제 비중은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보기보다는요. 지금은 이제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뭐 굉장히 변동성이 좋은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업들, 뭐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지수가 돌아왔을 때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어딘가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해보면서 매수를 해볼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바닥이라고 쏟아붓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대리님. 예,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소개드릴 수 있겠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그룹 계열의 글로벌 EPC 전문 업체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업 부문으로 나눠보자면 화공 부분과 이제 비화공 부분이 있는데요. 화공 부분은 이제 오일, 가스 뭐 이런 쪽이고 비화공은 산업설비, 환경 바이오 발전 그러니까 오일, 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공 부분의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은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발주 시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하반기에 수주를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일단 베트남, 요르단, 뭐 카타르, 뭐 SOL,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수주만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원 규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이 수주 규모가 상당한데 글로벌 동종업계는 이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국내 동종업계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입찰로 경쟁강도가 낮아서 수주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화공 부분에서는 국내 그리고 해외의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투자가 지속되면서 꾸준한 매출 상승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정되고요. 이번 이제 오일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이 화공 부분의 수주 잔고는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 지지력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2만 8천원까지 고공 행진했습니다. 이후 당연히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2만원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2만원대의 가격을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고 이 가격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이제 또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부분으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화공 부분 수주 기대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한 매출 상승이 예상이 되는 삼성 엔지니어링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2만 원 선 지지가 되는 확인된 부분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태성 이사님.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 모비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현대 모비스는 뭐 현대그룹사에서 이제 이 자동차 부품 쪽을 전담해서 이제 유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난주에 이제 현대차 기아가 시장을 좀 들었다 놨다 했었죠. 굉장히 좋은 수익들이 있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또 인정을 하는, 그리고 또 유럽 시장에서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 매출의 파이는 줄어들었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좀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바로 그 다음날 또 유럽 시장에서 독일에 이제 현대차 기아가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시장을 좀 출렁거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그 압수수색도 유럽 시장에서 이제 견제구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특히나 이제 자동차 성지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제 제네시스 시리즈가 정말 이제 큰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견제구가 이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자동차 기업은 얼마만큼 잘 파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술력 당연히 중요하죠. 디자인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결국은 돈이 되는 것은 그 차들이 팔려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기아의 이제 실적
뭐 당연히 이제 공급망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죠.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기간 안에 차를 인도하지 못할 만큼 지금 일정들이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급망 관리를 잘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현대차 기아가 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현대 모비스 현대 이와 혹은 관련 이제 계열사 자회사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를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신차에 대한 부품 수요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이 AS 부품이 정말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현대모비스가 다른 부품사들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차라든지 기아 압수수색에 관련 이슈들이 어떠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완성 자동차 기업들 좀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를 저는 지금 위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 IT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잘하고 있지는 못해요. 물론 어제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반도체 IT가 지지부진할 때 어디로 자금이 흘러가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였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역시 자동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완성차, 전기차, 자율주행 그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뭐 전기차 배터리도 지금 힘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전통적인 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저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대모비스 오늘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현대모비스뿐만이 아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저는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현대 모비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AS 모듈 수요가 견고하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